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오, 얘 디지텍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X 시리즈이네요. 얘는 박스가 어마무시. 아이고, 이거는 과대포장의 전형적인 얘네요. 와, 씨. 포장 박스가 무슨 멀티 페달처럼 엄청 커. 아이고. 얘 무게도 진짜 상당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인데, 와, 와우. 진짜, 진짜 정말 예쁘네요. 진짜 딱 예뻐요. 디지텍의 진짜 소리 되게 정말 신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페달이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진짜 옛날에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진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잘안 썼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한번 시연을 하면서 오늘 또 소리를 들어보게 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딱 걸림돌 있게 딱 걸리고, 좋네요. 여기 아웃풋, 네, 원투, 앰프로 가는 거랑 믹서로 가는 거 있고요. 여기는 풋스위치랑 인풋 단자가 있네요. 그러면 익스프레션 페달,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 그 전에 무게, 이거 너무 무거워. 1. 야, 1.61kg. 반올림해서 약 2kg. 네, 여러분들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디지텍 창고 대방출 시리즈 익스프레션 페달입니다. 이게 뭐든지 뭐 이게 7가지 이펙터를 다 페달로 익스프레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게 7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던 게 7가지. 네, 그렇습니다. 아, 처음에가 이게 지금 여기 박스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크죠? 뭐라 굉장히 커요, 그러지? 이게. 과대포장이죠, 약간. 이건 신고해야죠, 이 정도면. 네. 1번이 Don't Look Cry Baby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2번이 복스 사이클 맥코이 와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로우 와우고요. 좀 네. 로우를 강조하는 와우고 이게 좀 하이. 카랑카랑카랑 와우고. 그렇죠. 세 번째가 XP 300 스페이스 스테이션 신스 신스스웰. 스웰이라는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디사이저 예. 소리 나요. 와뭐 이런 소리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와미. 이거 진짜 음을 변화시키죠. 높낮이를 변화시키고 왜 네. 이렇게 변화시키고 유니코드 유니바이브. 네. 유니바이브에 페달을 밟으면 바이브 스피드를 조절하게 되고요. 네. 로타리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를 변경하고 프렌저는 프렌저의 양을 막 조절하거나 이렇게 돌려갖고 스피드. 스피드를 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잖아요. 그 딜레이 느낌인데 느낌. 스피커가 슝 돌아가면서 네, 그런 슝슝슝슝슝 느낌의 이렇게.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드는 네.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박스가 너무 크다. 네. 자, 그리고 얘 전체적으로 이 안에 클릭이 없고요. 이렇게 꾹 눌러야갖고, 중간쯤에 네, 꾹 예. 누르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켜놨거든요. 지금 꾹 누르시면, 아, 이게 예, 꺼져. 꺼졌네요. 이게 발로 밟으셔야 이게 편합니다. 이제 다시 예, 지금 꺼져, 킬게요. 예. 지금 와우가 네. 들어왔네요. 아우, 네, 와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나우로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노브 조절을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컨트롤 1, 2, 3가 있어요. 이 하단 부분은. 네. 그리고 위에가 디스트 레벨, 그리고 디스트 톤, 네. 그리고 디스트 게인으로 되어 있네요. 레벨 톤 게인이네요. 네. 네. 아. 약간 게인을 주는군요. 예. 네네네. 여긴 톤이에요, 톤. 더 앙칼지게 만들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 게인입니다. 입력 게인이네요. 더 소리가 커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우선 이 중간 쪽으로 놓으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운드 맞춰 놓은 다음에 톤 변화나 아니면 레벨 변화 이 정도에 쓰면 될것 같아요. 예, 게인이나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도 와우입니다.
신스스웨어. 이건 소리가 안 나요. 예. 이건 볼륨이네, 볼륨. 어, 멋있어. 와. 이따가 이렇게 발을 떼면 소리를 멈춰줘요. 네, 사라지겠죠? 이거 쓸 때 많겠다. 어, 그러니까. 인트로나 뭐 이런 곡일 때. 그쵸? 자, 4번입니다. 왕이죠? 뚱이. 그 뒤에 나온 튀어나온 소리들 다 조절할 수가 있네요. 네. 통 같은 것도. 네, 5번. 네. 5번이 이제 아 이거 뭔지 로타리겠군. 아니, 유니바이브, 유니바이브. 유니바이브? 네. 스피드가 그렇죠. 스피드가 좀 느려졌다가 이렇게 누르면 빨라지죠. 뛰면 느려지고 오. 오. 오 좋다. 자, 이게 이제 6번 로터리죠. 마찬가지예요. 다 뛰면 이게 익스프레션 페달이라서 이렇게 안 하면 네. 다 줄어들고 스피드가 없어지고 예, 네, 누르게 이렇게 누르면 차차차차차차 네, 빨라지죠. 네, 네. 자, 7번 갈게요. 이거 발프렌저네요. 발프렌저. 네, 맞죠. 그래서 중간에 네. 프렌즈를 이렇게 온할 때 뒤축이 돼. 우이? 우이? 어, 재밌어. 네, 어쨌든 다 쓰는 그런 네 이펙터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서 그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곱 가지인데, 요건 참 쓸만하네요. 재밌고 쓸만한데 맞습니다. 이게 거의 50만 원 했을 거라고. 원래 얘가 47만 5천 원.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가격이 17만 5천 원. 그러면 54, 3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조금 더 내시면 되겠네요. 아 네. 대박. 이게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이게 대박이다. 디자인도 지금 전체적으로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고요. 사용할 때도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그냥, 그냥 발로 익스프레션 페달이 왜 보통 그냥 일반적인 공간계 이펙터나 진동계 예. 그런 이펙터 같은 거 보면 익스프레션 페달 그 스위치가 따로 있잖아요. 예, 꽂을 수 있는데 뭐 그 페달을 사용하게 하는 게 사용하기 편해서거든요. 페달을 네. 사용하면 스피드 조절이라든지 그렇죠. 뭐 사운드 이렇게 밟으시면 되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용으로 이제 아예 내장이 되어서 나온 네. 거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17. 아니 예전에 50만 원 주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미안해서. 아 예, 이게 참 창고를 이제 뒤적거리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나 봐요. 이게 나오는데 이제 네. 이게 한정 수량이에요, 여러분들. 네, 서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와 대박이다 얘는 네. 진짜. 네. 뭐 따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레드락에 네, 마샬로 바꾸고. 우리 와우로 아, 와우 말고 뭘로 해볼까? 뭘까? 저 아까 그 신스? 신스로 해볼까? 신스 어, 3번. 3번. 네. 디스토션을 네. 밟으면 어떻게 될까? 몰라 궁금해. 이걸로도 17만 원 뽑겠는데요, 보죠? 화려하다, 화려하다. 네. 어, 대박이다, 이거. 와미도 한번 해보시죠. 어, 와미가. 아, 와우고? 아, 와우, 와우. 와미. 4번이죠. 괜찮다 이거. 로타리는 어떨까? 굿. 와, 좋네. 이거 되게 잘 묻네요. 네. 와, 좋다. 이거는 7가지 다 쓸만하네요, 진짜. 네,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원래 디지텍 자체가 좀 네, 그런 성향이 좀 예, 있어요. 예. 네.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그 레코딩 사운드나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 라이브 사운드라기보다는 네, 좀 그런 스튜디오 사운드, 레코딩 사운드라서 좀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듣지 못한 사운드를 그냥 만들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사용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거 없으신 분은 하나 사시고요. 갖고 계신 분은 안타깝지만 팔진 마십시오. 근데 이거 익스프레시 페달은 예, 네. 중고값보다 지금 더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 예. 아, 그렇네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와. 이게 또 이제 믹서에 연결할 수 있는 아웃풋 그럼 단자가 또 있어요. 아까 그 수월 같은 데서는 더 화려하게 입력이 되겠죠? 엄청나게 그 와. 공간감이 네. 엄청나겠네요. 와, 우선은 가격에 한번 놀라고 네. 사운드에도 한번 놀라네요. 네. 그러면은 한줄평 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예, 저도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폭스기어에서 렛츠. 예, 렛츠 있었죠. 이거 그때 저희 만점 줬었던 것 같아요. 10점. 많이 점수를 많이 줬어요. 네, 극강 가성비라고 네. 이제 그랬었어요. 여기에 일단 폭스 기어는 그 이펙터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게. 네.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님.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네, 아 신유술에는 어디 가셨는지.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님. 아. 자축 인묘 진 샤오미. 진 샤오미. 아 되게 웃긴다 얘. 네, 소리가 잘 지내요. 폭스가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감성을 잘 표현하는 듯합니다. 소리의 스윗 스팟이 넓어지면서 유저 친화적이 된 것 같아 들쥐가 아닌 기니피그 같네요라고 하시면서 렛은 이제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줄 평으로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Let 잊어버려도 될 것 같다고. Let it go. 아, Let it go. go. 어 진짜 아주 위트가 흘러넘치세요. 네. 레트 잊어버려도 될 정도의 퀄리티였어요. 아 퀄리티가. 진짜 이거 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웃긴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네. 확 화끈하게 주시죠. 진짜 웃겨요. 근데 우선 자축이면 진섬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그리고 프렌즈 텔레님도 웃기게 쓰셨는데 원 렛 모델보다 편의성도 높고 소리도 정제되고 가격도 싸네요 하시면서 원판은 어쩌란 말이 렛 이렇게 말이 렛. 네. 뭐 이런 재밌는 뮬저시 탈퇴 선언 막 이런 것도 있고 아와
사운드 자체. 와, 이거 아무튼 렛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자축이며 진 샤오미님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화끈하게 주고 싶지만, 렛잇고, 예. 네. 드리고 싶지만, 아, 이거 왕중에서 볼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네, 재밌습니다. 제 영향이 여기밖에 안 되는지라, 예,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그런 한 줄평 주시면 또 픽해서 그때는 좀 예, 좀, 영향을 좀 높여서 더 멋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님,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오즈의 마법사 이거 보겠습니다. 아,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네. 요즘에도. Expression KTX.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예. 네. 생긴 건좀 기차같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좀 가격대가 지금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예. 좀 별, 저 평점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도 아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예. 뭐 케이크 대 와인 몇대몇 몇? 4.5. 9점. 네. 굉장히 높은 점수. 굉장히 높은 높은 이게 이런 페달 시리즈 이 정도에서 예. 와. 이건 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것도 아니고 약간 지금 진짜. 빈티지 계열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네. 좀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 예, 네. 구식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소리가 찐득했고 아주 뭐가 묵직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좋습니다. 예. 아, 또 요즘 또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또못또 만들 못것 만들 것 같아요. 같죠. 또 네. 요즘 건좀 약간 더 지모하지만 좀 날라. 그거 맞아요, 맞아요. 예. 얘는 좀 이렇게 무게감도 무게감도 있고요. 있고 예, 뭔가 디지털스러우면서도 그또 안에서 사용감도 많고, 네. 괜찮습니다. 예, 아주. 여러분들 사용할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디지텍 익스프레션 EX7 익스프레션 팩토리 팩토리에 X7이랑 함께 해봤고요. 이제 사용감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사운드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우선 가격. 가격 야, 이건 놓칠 이건 수안 없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이 시리즈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창고 대방출 시리즈죠 뭐. 네,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시리즈들이 이제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건 박스가 막 랠릭이 돼 있네요. 박스 랠릭. 왜? 와우. 더 긁고 싶은. 네, 다음 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화끈한 소리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운드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